그거 뭐, 그거 그 돈 갖고 어디 딴 데 사겠어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디로 갈아타시라고. 예, 좀 알려드릴게요. 예.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24평짜리 하나, 아니 22평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요? 저 일산 네. 중산마을이라고요. 일산 중산마을이요? 네. 몇 단지일까요? 5단지인데요. 네. 거기가 고봉산 밑인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집값도 딴 데보다 싸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집을 투자해서 좀 살아야 되겠는데. 네. 가격이 너무 좀 딴 데 비해서 낮은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해서. 네. 발전이 없으면 매도 할까? 조그만 거라도 하나 다른 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한번 네. 여쭤보려고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좀 안 오르고 답답하다 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래 네. 보유하신 것 같아요. 예, 한 25년 넘었어요.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를 네. 보유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상담 도와드려 볼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중산동에 25년이나 거주를 하셨어요? 예. 아유, 근데 가격이 많이 안 올랐죠? 입주해서 여태 살았으니까요. 예, 근데 가격이 많이 안 올랐죠? 예, 근데 그때보다는 올랐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지금도 안 오른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조금 올랐죠. 최근에 그죠? 예. 예,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예, 최근에 올해. 좀 가격이 좀 많이 조금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예. 네, 조금요. 딴 데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중산동 쪽 보니까 요 아래쪽은 네. 지금 이제 일산 신도시가 있네요. 그죠? 예. 예?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일산 신도시잖아요. 그죠?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지하철이 되어 보니까 경의선에서 예. 약간 좀 그 지하철은 주변에 있는데 지금 지하철 접근성도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죠? 예, 떨어져요. 예, 일산역하고도 지금 지하철 좀 멀고요. 예, 그죠? 예, 예. 자, 우리 어머니 이거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요. 사실은 예. 여기가 오른 게 우리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호재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예. 입지가 좋아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네. 예. 다른 지역이 다 올랐으니까 그거 네. 다른 지역이 다 올라서 그냥 밀려 들어와서 가격이 조금 맞아요. 오른 거거든요. 예, 그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좀 예.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찌됐든 여기는 서울 외곽이잖아요. 그죠? 네. 서울 네. 외곽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야 되는 게 직주근접, 직주근접 강조해 드리잖아요. 그죠? 자, 근데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서울 외곽지일수록 일자리가 많은 도심가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도심가의 접근성 총 뭐냐? 지하철 네. 접근성이에요. 아니면 지하철에 대한 호재가 있다거나. 자, 그런데 너무 지하철이 멀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지하철이 머니까 도심가의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네. 지역은 많이 올랐는데 오르지 못한 거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요 아래쪽이 지금 그 올른 거 그거 뭐 그거 그 돈 갖고 어디 딴 데 사겠어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디로 갈아타시라고. 예, 좀 알려드릴게요. 예, 예. 여기 또 아래 보면 일산 신도시인데, 여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좋죠. 그쵸? 예. 네. 여기 일산 인프라가 좋은데, 여긴 또 일산 신도시에 비해서 인프라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지역의 선호도가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여기 근데 가격이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갈아타시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갈아타실 거면 혹시 이거 매도하시고 조금 더 여유자금 있으세요? 여유자금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없으세요? 예. 네. 자,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여유가 한 여유자금 한 이거 매도하시고 이제 추가해서 한 7, 8천 정도? 8천이요? 예, 한 7, 8천 정도 더 추가해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시면 되잖아요. 여유가 안 되죠. 예? 그 여유가 안 된다. 그 여유가 안 되세요? 네. 또 대출 받으실 여유도 안 되시나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갖고요. 그렇죠. 나이가 있어서요. 아이고.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80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럼 어머니 그럼 갈아타지 마세요. 예, 네, 지금 80이시고 네. 여유가 없으신데. 그러면요. 네. 일단은 제가 다른 시청자분 계시니까 일단 네. 답은 드릴게요. 근데 네. 이거를 매도하고 사실은 가시기에는 딴 데가 없어요.
그럼 더 그래요? 뒤로 가셔야 되는데 뒤로 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죠? 그게 돈이 안 맞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네. 우리가 요거와 비슷한 뭐 다른 시청자분도 이제 계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네. 여기에 7, 8천 정도를 이걸 매도하고 더 추가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더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이 네. 어디냐면 자, 같은 경의선 라인인데 혹시 네. 우리 어머님 거기 행신동 쪽 아세요? 예, 알아요. 예, 행신동 쪽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예. 행신동 같은 거 어때요? 행신동은 물리적으로 보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예. 접근성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격이 오르려면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옆에 대공역 쪽으로 GTX라던가 지금 교통 호재가 상당히 많고 또 옆에 지금 창릉 신도시 호재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 매도하시고 한 7, 8천 정도면 같은 평형대로 갈아타기가 가능하거든요. 네. 갈아타기가.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 연세가 좀 많으신 거야. 연세도 많으시고 여유자금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제가 봤을 네. 때는 네. 답이 없어. 저도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저도 움직이지는 못하고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거주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예. 그쪽에 지하철이 뭐 말은 2호선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 지하철 들어오는 확률은 있어요? 이쪽으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지하철이 예. 2호선이 들어온다는 말은 있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네. 앞으로 그 서해선이 들어오는 거죠. 서해선. 서해선이요? 예, 여기가 경의선으로 해서 이쪽으로 네. 서해선이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지하철 접근성은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살고 계시는 데가 지하철 사실 좀 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예. 여유 자금 있으시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데 그 행신동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조금 부담이 되시면 지금 또 네.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냥 네. 여기에 그냥 거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주. 아, 그래서 제가 네. 공기가 좋아서 그냥 여태 참고 살았는데. 예. 근데 어머니.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네, 예, 어머니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예, 공기 좋아서 가격이 오르는 거면 저기 독도가 제일 비싸야죠. 그렇죠? 예, 공기 좋아서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뭐예요? 입지, 아니, 호재 때문에 가격 오르는 거예요.